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나온 위대한 음악가 에드워드 엘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엘가는 1857년 영국 잉글랜드 우스터에서 아버지 윌리엄 엘가의 일곱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카톨릭 성당의 바이올린과 오르간 연주자였고 악기상을 운영했습니다. 엘가는 어린 시절부터 악기상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 피아노 등 기초 음악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엘가 아버지는 자식이 음악가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살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16살에 런던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음악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권유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877년 20살에 아돌프 폴리처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지휘자 역할도 했습니다. 1886년 엘가보다 8살 연상인 캐롤린 엘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앨리스는 상류층 자녀였고, 앨리스의 아버님은 장군이었습니다. 앨리스의 아버지는 평범한 엘가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게 됩니다. 엘가와 결혼하면 딸에게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힘으로 1889년에 엘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인사라는 곡을 작곡하여 아내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이 곡은 엘가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됩니다. 아내 앨리스는 엘가의 아내뿐만 아니라 가장 열렬한 팬으로서 남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 10년 동안 많은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1899년에 엘가의 대표곡 수수께끼 변주곡 작곡하여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00년에는 제론 티어스의 꿈을 작곡하였고, 1901년과 1907년 사이에는 위풍당당 행진곡을 1번에서 4번을 작곡하고, 마지막 5번은 1930년에 작곡하게 됩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또한 엘가를 대표하는 곡으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세계제 1차 대전 때에는 국가를 위해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 군대에 입대할 수가 없어서 군가를 작곡하여 군인들의 사기 함량에 노력하게 됩니다. 20세기부터는 엘가는 많은 음악적인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에드워드 8세 대관식을 위한 곡을 작곡하기도 하였고, 영국 음악계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기사자기를 받기도 합니다. 엘가는 아내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1920년 71세에 운명하였습니다. 엘가는 자신의 모든 작품들은 그녀의 공이라 하였습니다. 아내 사후 작곡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서 그 이후 거의 작곡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1933년에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1934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작곡한 엘가의 대표곡 사랑의 인사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